안녕하세요. 소잉 박수입니다. 오늘은 물병 주머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름이라 시원하게 보이도록 터키블루로 사용했습니다. 실은 1mm 굵기 두 가닥을 사용했고 면과 아크릴이 섞여있는 부드러운 실입니다. 코바늘은 2mm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단입니다. 매직링을 만듭니다. 기둥사슬을 두 개를 만듭니다. 처음에 만드는 기둥사슬 두 개는 한길긴뜨기 한 개와 같습니다. 한길긴뜨기는 기둥사슬 세 개랑 높이가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빼뜨기를 할 때 기둥사슬 위로 머리를 만들어서 바로 다음 단 기둥사슬이 시작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둥사슬 두 개만 만듭니다. 사슬을 하나로 보고 이어서 한길긴뜨기 11개를 합니다. 사슬 포함 12개를 만들었습니다. 매직링하고 남은 실을 당겨줍니다. 기둥사슬 두 개랑 한길긴뜨기 사이 공간에 뒤에서 바늘을 넣고 실을 빼줍니다. 기둥사슬 위에 한 코의 길이만큼을 만들어줍니다. 12개의 코가 됩니다. 앞에서 바늘을 넣고 뒤쪽으로 빼놓았던 고리까지 걸어서 한 번에 앞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뺀 고리에 다시 실을 걸어서 사슬 두 개를 만듭니다. 두 번째 단입니다. 두 번째 단은 한 코에 두 개씩 낑낑낑뜨기를 합니다. 기둥사슬 두 개를 하나로 보고 같은 자리에 한 길긴뜨기 한 개를 더합니다. 다음 코부터는 한 코에 두 개씩 한 길긴뜨기를 11번 반복해서 끝까지 합니다. 한 코에 두 개씩 마지막까지 하고 나면 전부 24코가 됩니다. 기둥사슬 두 개 위와 한 길긴뜨기 사이에 다시 뒤에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뺍니다. 앞에서 바늘을 넣고 빼놓은 실을 통과해서 다시 앞으로 실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고리에 다시 실을 걸어서 사슬을 만듭니다. 세 번째 단입니다. 기둥사슬 두 개를 만듭니다. 세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 다음 코에 두 개를 합니다. 기둥사슬을 하나로 보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합니다.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두 개씩 11번을 반복합니다. 끝까지 하고 나면 전부 36코가 됩니다. 뒤에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뒤로 뺍니다. 앞에서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 고리를 가져옵니다. 가져온 고리에 사슬 하나를 만듭니다. 네 번째 단입니다. 만든 사슬에 이어 다음 코에 긴뜨기 한 개, 그 다음 코에 긴뜨기 두 개를 만듭니다.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하나하나 두 개씩 긴뜨기를 끝까지 합니다. 마지막 코까지 하고 나면 전부 48코가 됩니다. 각진 단을 올려주려고 합니다. 기둥사슬 위와 긴뜨기 사이에 빽뜨기를 합니다. 모서리 단을 만듭니다. 사슬을 하나 만들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옆에 코에 다시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 한 번에 빼뜨기를 합니다. 뺐던 자리에 다시 바늘을 앞으로 넣고 뒤로 빼준 다음 실을 걸어서 한 번에 빼뜨기를 합니다. 앞에서 보면 이렇게 각 코마다 선이 보입니다. 뒤쪽에서 보면 사슬이 한 줄 생깁니다. 기둥 코 했던 자리까지 빽뜨기를 하면 전부 48코가 됩니다.
전통 첫 번째 단입니다. 뒤쪽에서 보면 사슬이 한 줄 생겼습니다. 여기에 짧은뜨기를 합니다.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하고 첫 기둥코의 다음 단 기둥을 만듭니다. 뒤에서 바늘을 앞으로 넣어 실을 걸어서 뒤로 뺍니다. 한 코 길이만큼을 남겨두고 그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실을 빼옵니다. 물통 크기에 따라 밑판을 조절합니다. 몸통 두 번째 단입니다. 사슬 세 개를 만들고 같은 자리에 한 길긴뜨기 한 개를 합니다. 사슬 한 개를 만들고 같은 자리에 한 길긴뜨기 두 개를 합니다. 세 코를 건너뜁니다. 한 코에 한 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한 길긴뜨기 두 개를 하면 됩니다. 네 번째 코에 한 길긴뜨기 두 개를 합니다. 사슬 한 개를 만들고 같은 자리에 한 길긴뜨기 두 개를 합니다. 이 패턴을 끝까지 반복합니다. 사슬 3개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 사슬 머리에 빼뜨기를 합니다.
한길 긴뜨기 사이에 있는 사슬 구멍에서 다음 단을 시작해야 하므로 빼뜨기를 두 개 더합니다. 몸통 10단을 반복합니다. 기둥사슬 3개와 한길 긴뜨기 1개를 합니다. 사슬 1개를 하고 한길 긴뜨기 2개를 합니다. 한길 긴뜨기 2개, 사슬 하나, 한길 긴뜨기 2개가 하나의 패턴으로 한 단에 12개가 들어갑니다. 12번째 단 마지막입니다. 한길 긴뜨기 2개를 하고 사슬 1개, 다시 한길 긴뜨기 2개를 합니다. 마지막 한길 긴뜨기까지 끝냈습니다. 13번째 단은 가운데 사슬 없이 한길 긴뜨기 4개를 이어서 합니다. 세 번째 사슬 머리에 빼뜨기하고 이어서 빼뜨기 2개를 더합니다. 몸통 13번째 단입니다. 기둥사슬 2개를 하고 이어서 한길 긴뜨기 3개를 합니다. 사슬 구멍마다 한길 긴뜨기 4개를 합니다. 마지막 패턴까지 끝났습니다. 14번째 단은 짧은 뜨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슬머리 뒤쪽에서 바늘을 넣어 실을 뒤로 빼놓습니다. 한 코의 길이만큼 남긴 상태에서 앞에서 바늘을 넣어 실을 걸어 뺍니다. 몸통 마무리 단입니다. 기둥사슬 1개를 만들고 짧은 뜨기 47코를 합니다. 14번째 단과 15번째 단은 짧은 뜨기를 합니다. 15번째 단의 마지막 짧은 뜨기가 끝났습니다. 뒤쪽에서 바늘을 넣어 실을 뒤쪽으로 빼준 다음 실을 잘라줍니다.
회색실로 만든 물병 주머니는 마지막 판에 구멍을 만들어서 손잡이끈을 연결했습니다. 지금 만드는 물병 주머니는 손잡이끈을 구멍 없이 연결합니다. 남은 실은 바늘에 꿰어서 마무리합니다. 기둥사슬 왼쪽 코에 앞에서 뒤로 실을 빼고 실이 시작되는 구멍에 다시 넣어주면 사슬이 예쁘게 마무리됩니다. 손잡이끈을 만듭니다. 1mm 한 가닥 실과 1.25mm 코바늘을 사용합니다. 주머니와 연결할 수 있을 만큼 실을 남기고 시작합니다. 사슬 8개를 만듭니다.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 짧은뜨기를 합니다. 첫 번째 코 뒤쪽에서 바늘을 넣어 짧은뜨기를 시작하면 짧은뜨기 모양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코 앞쪽에 바늘을 넣어 시작하면 짧은뜨기 모양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코에서 빼뜨기 없이 바로 짧은뜨기를 시작합니다. 다음 코부터는 이량뜨기 하듯이 위쪽에 있는 사슬에만 짧은뜨기를 합니다. 빼뜨기 없이 원하는 길이만큼 짧은뜨기를 합니다. 이만큼까지 하고 끈은 마무리합니다. 실은 적당한 길이만큼 남기고 잘라줍니다. 가방 크기에 맞게 끈 길이를 조절합니다. 남겨놓은 실로 끈의 가장자리들을 연결해줍니다. 물병 주머니의 첫 번째 짧은뜨기 선에 맞춰 끈을 달아줍니다.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끈을 달아줍니다. 남은 실을 뒤쪽으로 넣어서 정리해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